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KTA 롤스의 서포트를 맡고 있는 베릴 조건입니다. 오늘 LCK 1등인 그래도 젠지 상대로 2대0 승리를 이뤄낼지 몰랐는데, 그래서 2대0 승리를 내서 그 순간에 너무 기뻤습니다. 설날 당일은 아니고 설에 있는 그 앞에 주에 이제 3일 정도 이제 휴가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3일 정도 쉬일 하고 이제 경기 준비를 하는 도중에 뭐 이제 좀잘안 됐던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잘안 돼서 문제점을 계속 찾아내는 게 어쨌든 발전하는데 좀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발견이 많이 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대회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뱀픽 회의는 어제 그렇게 많이는 안 했고 한 3시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한 3시간 정도 했던 것 같고, 이제 얘기했던 거는 이제 이제 성민이 이제 게임할 때 그런, 그러니까 승민이가 좀 약간 이렇게 좋은 이 세레머니를 보여주지만 생각보다 성격이 좀 무뚝뚝한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이제 승민이랑 이제 그런 게임적인 얘기 말고 뭔가 그런 선수 사람으로서의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승민이가 또 워낙 어리기도 하고 신인이다 보니까 뭔가 이제 저희랑 게임할 때 뭔가 게임적으로 그냥 뭐 그냥 베테랑이나 그런 선수라니까 압박감이 뭐 있냐 약간 이런 거에 등등을 뭐 말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때 엄청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다 보니까 기억이 잘안 납니다. 확실히 이제 14.2가 되면서 이제 룬파 편의 패치도 있고, 그다음에 서포 돈템이 이제 두 가지 못 사게 된게 이제 제일 두 가지가 큰 패치라고 생각하고, 이제 솔랭에서는 역시 늘 느끼는 그런 솔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보지는 않아가지고 이제 좋다 안 좋다를 확정 지을 수가 없는데, 제가 약간 생각을 했을 때는 괜찮은 점도 있지만 이제 당연히 보질 못해서 안 좋은 점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옛날에 레전드 이제 선수인 뱅 선수도 이제 솔랭에서 마오카이 서포트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마오카이 서폿이 이게 저점이 높은 게이 승률의 그 높은 지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아직 티어가 좀 낮다 보니까 이지리얼을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없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잘하는 유적 없는 것도 있고, 카르마도 이렇게 딱히 선호하는 것보다 이제 장인을 즐겨하는 그런 유저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 제가 솔로 랭크에서는 좀더 점수를 올려서 이제 챌린저 정도 돼야 이제 좀 그런 환경을 맛보가지고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수랑 비교했을 때 판수가 그래도 조금 적긴 했지만, 그래도 저도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할수 있을 때 꾸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좀 억까를 당해서 지고 있는 판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확실히 마스터의 분포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유저들이 분포해가지고, 옛날 몇년 전만 해도 솔직히 마스터 게임에서 할때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즘 혁규 형이 어쨌든 챌린저를 빨리 찍고 챌린저 게임도 많이 하는데, 옆에서 가끔 보면 저렇게 하는데 약간 챌린저를 찍을 수 있네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잘했던 사람들이 어쨌든 좀 게임을 결국 접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유저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런 유저들이 옛날 유저에 비해서 조금 뭔가 엄청 잘한다고는 생각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2020 때는 그래도 혁규 형이랑 처음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작년에 좀 그런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혁규 형이랑도 맞추면서 이제 2년 전이랑 다르게 라인전에 대한 거를 좀 그래도 계속 이야기 주고받는 게 그때랑 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2020 때 딱히 엄청 그런 지금처럼 그런 디테일적인 거에 아마 저랑 이제 창현이가 조금 부족했지 않으라고 부족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창현이도 월즈 막바가지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각성을 한 상태여서 이제 다음에 했으면 올해 했던 것처럼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작년에 이제 같이 못해서 너무 아쉬운 게 좀 아쉽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지금 POG 점수도 좀 여러 가지 분포돼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캐리를 할 수 있는 게 좀 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확실히 저점을 높이면 이제 고점은 높으니까 저점을 높이는데 항상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LCK 팀이 다 이제 저력 있고 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흔히 말해서 중하위권 팀을 뭐 약팀이라고 하는데 뭐 서부 동부를 이렇게 나누죠. 보통 이제 근데 그런 거에 저는 엄청 생각 안 하고 항상 상대팀이 저희가 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마음가짐 하면서 저는 최선을 다한다고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아, 이제 저희가 오늘 덴지를 2대 0으로 이겼지만 그래도 이런 거에 되게 자만하지 않고 다음 경기도 준비 열심히 해서 이제 저점 높이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